아, 우리 박씨 자손은 너는 왜 그러고 사냐? 나이가 35인데 철이 하나도 없어야. 철이 없어요? 너는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요. 없지, 네가 생각해도. 근데 일을 지금 출근을 매일 하세요? 매일 해? 돈은 받아? 여기서? 실적제야? 네. 어? 계약서 쓰면 범수수료 수수료? 50%씩 나눠 먹어요. 근데 성적이 좋아? 작년에는 개똥 안 쳤어? 작년에 괜찮았어? 12월에 저첫 달에 들어가서 7개 썼거든요. 전세 12월에? 12월? 근데 너 다니는 점집 없니? 없어요. 어? 없어요. 아예 안 다녀, 점집? 아, 다녔었는데, 들어보고, 그냥, 살아보면은, 개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는. 아, 왜냐면, 안 맞아서. 무당들이 하는 얘기가 다 개소리야? 처음에 이렇게 진지하게 듣는데, 듣고 나서, 살아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너왜 왔어? 근데,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저한테 신바람이 많이 분다고, 심리전을 받아서 불려먹어야 된대요. 의심 받았어? 아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되게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길래, 여긴 좀 다른가? 내가 진짜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니까, 누구나 촉은 있잖아요. 어떤 촉은, 뭐, 그니까, 니가 촉이 뛰어나냐, 안 뛰어나냐, 그 차이지만,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래요? 뭐, 꿈도 꾸고 그런 건 있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나한테 일어난 일들이 그 사람이 했던 얘기들 정반대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내가 그냥 기준님이라고 표현을 할게. 이름을 말할 수 없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외가부리가 지금 성씨가 뭐야? 왜? 엄마? 어? 조씨. 자, 여기는 신은 있어요. 신은 계세요. 닦으시고 본인 고향 어디? 아버지? 전라남도 하이도. 엄마는? 완도. 신은 있어. 아가, 빌었고 공줄도 불명하게 천하 없이도 있어. 근데 너가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은 아니라 그래.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라 그래. 왜냐면 이 아이가 박씨, 조씨에 합쳐져서, 태어나긴 했지만 부모 공덕도 없고, 없어요. 본인 부모 공덕. 형제간의 공덕도 없어요. 없습니다. 혼자 그냥 내밥 먹고 내가 살아야 돼. 에? 이해했어? 그 다음에 남자 복은 있냐 없냐? 남자는 있어요, 사주에. 없지는 않아요. 본인 지금 결혼했어요. 남자 복이 없지는 않아. 신랑 성씨 대봐. 자, 근데 신랑 나이 몇 살이니? 몇 년생? 자, 근데 이 박씨 집안에 두 박씨가 만났어. 근데 네가 언제부터 신이 튀기 시작했냐가 이 지금 박씨나 조씨나 근데 이 엄마가 지금 가물이 조금 많아. 이 조씨 어머니가 친정 쪽 어머니가 근데 이 지금 박씨 집안에서도 가물이 많아. 있는 것 그래서 이두 집안이 네 부리가 합쳐져서 너한테 신바람을 불기는 했어. 자손을 낳으면서. 에? 아들 낳았어요? 애기 안 낳았어? 이 아이를 낳으면서 신바람이 좀 불기는 했어요. 근데 이거는 자중시키고, 갈수 있는, 그러니까 자정을 시키면서 갈수 있는 신명이라 그래. 이해했어? 그러니 뒤에 있는, 그러니까 불사라 그래, 우리가. 많이 빌었던 할머니들, 이런 할머니들을 불사라 그래. 자식들 손이 귀해서, 옛날에는 약이 없잖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애들이 어렸을 때 많이 죽었어. 그리고 지금은 인공수정도 하고 막 하지만 손이 없어서 많이 빌었던 할머니들이야. 그래서 이 할머니들이 불사로 온다 치자. 그러면 이 불사 합의만 조금 받아주면 돼. 구슬할 때나 뭐를 할 때나. 그래서 초를 발언을 하고 구슬하고 나서 빌어가는 거는 이 할머니들 불사바람을 재워주기 위함이야. 아가. 근데 여기에서 이것만 불사만 보고 신을 내릴 수는 없어.
이해했어? 네. 뒤에 다른 신명도 있어야 돼. 네. 근데 이 네 아이를 점지를 했냐? 네가 지금 몇 월생이니? 2월이요. 그래서 이 불사를 잠재울 수 있는 상, 네 마음을 알아주고 뒤에 있는 할머니들을 재워줄 수 있는 집을 찾는 게 네한테는 관건이야. 네. 이해했어? 네. 근데 아이가 살려고는 해. 먹고 살려고는 노력은 한다는 얘기야. 근데 약간 너가 약간 푼숙기가 네. 조금 있어. 네, 좀 있어요. 푼숙. 설레발레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있어. 왜? 사람들이 나를 그냥 볼 때 네. 조금 외모로만 판단을 하고 가지고 있는 거로만 판단을 하기에 내가 오히려 설레발레를 더 많이 하거든. 활달한 척 더 많이 하고 더 밝은 척 많이 하고. 근데 우리 지금 이 아이가 예? 남자는 사주에 있지만 예? 사주 자체가 내가 밖에 나가서 내가 다른 사람을 상대를 하면서 돈을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야. 너도 어떻게 보면은 선생 소리를 조금 듣고 살아야 되거든. 근데 네가 너무 결혼을 좀 일찍 했어, 아가. 사주 팔자에 든 거보다. 네, 일찍 집에서 나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대주랑 부딪힘도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박씨 대준의 시가부리에서 어떻게 보면 네가 대접을 받으려고 네. 며느리로서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면 육갑칠갑을 떨어야 되고 네. 또 이 대주한테도 능력이 별로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네가 또 여자 애들을 키워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가 또 발벗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근데 사람들이 볼 때 신가물은 있기는 있어요. 없지는 않아. 누구나 근데 이게 분리신이냐 아니냐 인간 세상 더 살아야 되는 사람이냐 아니냐의 판단이 아예 신의 점지를 했느냐 살다가 시집을 가서 시댁에 신이 튀어서 무당이 되는 거하고는 좀 틀려와가 이해했어. 근데 너는 이거 두 개 다를 겪고 살았어. 그러면 너한테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시는 얘기는 너는 이런 점집을 그냥 건더구리로 네 사주를 맞냐 안 맞냐 화요년의 운세가 어떠냐만 보고 다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거를 제가 느낀 거예요. 없어. 왜? 뒤에 있는 어르신들이 문을 안 열어줘. 왜? 우리가 점을 볼 때는 뒤에 있는 조상이 예? 만신한테 씌시거나 얘기를 해주셔야지 점사를 맞아요. 치고 그 다음에 너의 생각을 깨트려야 되거든. 근데 네가 괴로운 거는 이거야. 나는 언제쯤 잘 살아요야. 맞아요. 항상 진짜 그래요? 언제쯤 잘 살아요? 왜 나는 그렇게 개고생을 하고 살아야 돼요? 서방법도 없는 것 같고 남자복이 없으면 서방을 아예 안 만났어야 돼. 남자가 안 꼬여야 돼. 그거는 단어가 틀려. 남자는 사주에 있어. 이 서방이랑 헤어져도 남자는 또 만나. 그러면 너 입장에서는 얘랑 헤어질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거든. 왜? 또 나가서 지긋지긋한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아. 왜? 이 남자 만나기 전에도 남자는 있었더랬거든. 네 자신이 네 사주 팔자를 어느 정도 안단 말이야. 근데 나는 언제 이 가난때라 그래. 예, 언제 물질적으로 이렇게 돈도 안 할 수 있느냐를 이제 보는 거야. 예?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이 고략지를 주는 게 할머니드냐? 예? 응? 할아버지드냐가 이제 문제거든. 뒤에 있는 조상이. 근데 여기는 할머니가 아니라 할아버지더라. 응? 응?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 할머니가 하면은 우리가 신주단지를 모시고 할아버지면 대감단지를 모시거든. 그지? 근데 이 뒤에 있는 할아버지가 너를 무당을 만들려고 온 거냐? 그거는 아니라 그래. 예? 그거는 아니시라 그래. 또 이 집안의 박씨 집안도 역시 똑같단 얘기야. 대주 집안도. 예? 그러면은 이 두 내외가 백년해로 네가 원하는 거는 이혼이 아니거든. 아가 너 이혼하고 싶니? 그건 아니라 그래. 그거는 아니라 그래. 왜? 내 부모도 편치 않았기 때문에 내 새끼들은 그거를 아픔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건 얘기거든. 아가 맞아 아니야? 응? 울지 마. 그래서 아가 올 해운년 작년에는 너가 정말 힘들었거든. 진짜 죽을 것 같아. 울지 마.
작년에는 있는 돈도 다 내보내라 그랬어. 근데 작년 10월 상달이라 그래. 어? 동짓달 넘어서면서 너가 조금 운이 좀 텄어, 아가. 그 좀 운이 떴다는 거는 제가 느낀 게 마음이 조금 그냥 편해졌어요. 조금 가벼워졌다고. 그리고 이제 33살 고비 넘었으면서는 아우 그냥 손바닥 탁탁탁탁 털었고 어느 점집 가도 그냥 신 얘기 아니면 조상 얘기 아니면 네가 뭐 하나 이렇게 딱 마음을 잡지 못하는 형국이고 지금은 근데 신축년 딱 들어서서 네가 마음이 조금 더 나. 근데 네, 맞아요. 너희 지금 신랑이랑 대주는 언밸런스의 운이 그런 것 같아. 어 신랑의 운이 조금 좋으면 너는 짜글하죠. 네 맞아요. 죽겠어. 그리고 신랑이 조금 주춤하면 네가 운이 터. 네. 어? 뭔 얘기인지 알지? 너무 상관되게 그게 어. 너무 확실하게 티가 나니까. 근데 또 신랑이 조금 지가 좀 괜찮으면 여기서 또 어? 니한테 파대거리를 하게 돼 있어. 어? 니가 서운할 만큼. 니가 마음이 아플 만큼. 네. 근데 니는 지금 니 마음에 이제 이미 나이가 지금 서른 중반이 됐잖냐. 네. 과거를 좀 버려. 과거. 아픈 기억을 좀 버리란 얘기야. 저는 저는 그러니까 왜 그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나는 이제 천천히 다 지워가고 있고 하나씩 버리고 있는데 옆에서 한 번씩 콕 찔릴 때 그게 있어요. 저는 하나씩 다 버리고 있는데 신랑이 한 번씩 이렇게 콕 하고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또 한 3, 4년 또 가요. 또 나올 때만 있는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왜 계속 항상 과거 속에만 살고 있냐. 또 왜냐면 네가 용서가 안 됐기 때문이야 그거. 어, 그러니까 옛날을 자꾸 곱씹어. 그러니까 신랑하고 둘이 대화를 어차피 너희들이 먹고 사는 일하고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거든. 사실은 두 내외가 왜 한번 뜨면은 돈 50, 돈 100만 원 깨지니. 예? 근데 그거 말고라도 너희 둘이 예? 취미 생활을 같이 한다던가 여행을 가서라도 단 하루라도 어? 결혼기념일 뭐 무슨 날 이러면 둘이 1년에 한두 번씩은 응? 기분을 조금 내고 와. 둘만의 시간을 조금 가져야 돼. 왜냐면 집안에서 들면 둘이 대화가 너무 안 돼. 네. 왜냐면 신랑은 너무 일방적이고 저는 듣다 보면 상처만 해. 상처만 계속 받아. 근데 이거를 너희 둘이 가서 그냥 머리 뜯고 싸우더라도 어? 가서 조금 해결을 조금 쇼부로 보고 와야 돼. 왜냐면 저도 부딪히려고 했어요. 왜냐면 너는 결혼하자마자 아줌마 모드야. 먹고 사는 게 너무 그랬어. 어. 그리고 또 신랑은 네가 날이 서 있으니까 어때? 너한테 예? 항상 눈치 보면서 이거 한번 갔다가 말했다가 너는 퍽 너 이거 한번 말했다가 퍽 그러면서 진짜 그랬던 거 같아. 참다 못해 이제 신랑이 부르륵쾅쾅 하면 이제 너는 여기서 이제 또 짜그라져서 이제 우울증 초우울증. 저 진짜 그래서 그렇게 무너질 때 아가 점을 보러 가면 너한테 신 얘기를 했을 것이고 응? 신 얘기를 했을 것이고 근데 니는 잘 빌면 잘 살아야 아가. 응?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인데까지 못하고 살았다 그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마음을 어루만져주지 못하고 그냥 막 무조건 조상 얘기, 신 얘기만 하고 뭔 얘기만 하니까 네가 어때? 예? 반감이 살 수밖에 없지. 아니 이 사람은 내 나를 얼마나 알고 내 아픔은 나는 여기 응어리져가지고 있는데 예? 이해했어.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진짜 딱 마지막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진짜 방황을 많이 했어요. 신랑 때문에. 근데 진짜일까? 한 4년 고비 있지. 4년에서 한 7년 고비만 조금 대주랑 잘 넘어서라가 빌면서 그러면은 신랑이 조금 이제 환란이 조금 멈추고 조금 네 인데까지 이렇게 우리 애기 엄마 고생했네 하고 미안해하고 수그리고 오는 날은 있겠다 그러신다. 네? 많이 울고 가 많이 울고 가. 그리고 어디에다가 얘기를 못한다 이게 네 편이 돼주고 네 마음 알아주고 뭐 시댁에다 얘기를 할 수 있겠냐. 근데 그래서 신랑이 예? 저기에서
너를 도닥거리기를 하겠냐. 성격 보통 아닌데. 지 고집이. 고집이 엄청나. 장난 아니에요. 이겨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걸 아니까. 네가 나를 왜 이겨 먹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이겨 먹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존중받고 싶은 거야. 진짜. 제가 그래서 요즘에 진짜 하는 말이. 그러니까는 애기 엄마 자리만 있지. 여자로서 자리는 없으니까 네가 많이 속상한 거야. 그래서 제가 요즘 그래요. 나도 사람이고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왜 자꾸 반대로 이해를 하고 거꾸로 나한테 침묵하냐고 얘기를 하면 또 그때부터 크게 이제 야 너희는 쟁쟁쟁쟁 싸우느라고 돈도 많이 못 모아요. 진짜 쟁쟁쟁쟁 많이 싸웠어. 쟁쟁쟁쟁 그런 거 아닌 거야. 쟁쟁쟁쟁 너무 자주 싸워. 그러니까 뭐를 돈을 모아 있다가도 한 번씩 네가 에이 하고 써버리고 네 그 신랑은 신랑대로 겉돌고. 맞아요. 신랑은 너랑 싸우느라고 또 지 나름대로 또 푸닥거리 하고 그래. 저랑 심하게 싸우면 그냥 아 나 몰라 됐지 이런 식이고 저는 또 그러면은 저 메꿔야 되니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혼자. 이번 달에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막 혼자 계산을 하면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근데 너 신은 아니야. 그쵸.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 살다 보니까 소리야. 솔직히 진짜 헛소리. 넘겨. 한 4년? 4년. 4년 잘 넘겨. 4년만 더 넘겨. 4년만 잘 넘겨. 저는 그 지금만 같아도 계속 그냥 그래서 한 군데를 정해 가지고 다녀야 돼, 니는. 여기저기 점집 다녀봐야 이런 애들은 자주 못 시켜요. 이해했지? 마음 잡아. 올해는 일 안 되지는 않아. 그래요? 여기 지금 다니는데 아니더라도 또 연결져갖고 다니면 다닐 수 있다 그래.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또 저희 집 때문에 이사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이사를 이번에 뭐 이동수가 있는지 있어요. 옮겨. 근데 거기 전셋집이니? 네 저희 LH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 4년 살다가 좀 옮겨. 이사 간 데서 또 한 4년 살으라고. 4년이요? 이사 간 데서 한 4년. 아 지금 여기는 한 3년 됐어요 지금. 지금 이사 가서 한 4년 또 산다고. 더 살아요? 옮겨요. 괜찮아요. 아무 때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번에 다자녀 해가지고 평수 제한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한 번 옮겨서 한 4년 더 산다고. 맞을 거라고. 그래야지 네 문서가 좀 잡힌다 그래. 아 그래요? 내가 4년 잘 넘기라 그랬어. 네. 이해했지? 사이좋게 지내. 조금 풀고 둘이. 제가 요즘에는 그냥 삭혀요 많이. 아 삭히면 병돼. 아니 전에는 막 이러면은 저도 빠닥빠닥 막 이랬거든요. 그걸 자중시키고 그냥 그 자리도 그냥 벗어나요. 내가 조금 아플 때는 있잖아. 보기 싫은 사람을 최대한 안 보는 거고. 맞아요. 네. 좋아. 그리고 요즘에 제가 좀 자주 아파요. A형 독감도 걸려서 좀 진짜 살아났고 갑상선 쪽으로도 안 좋다고 하니까 그건 좀 어떨지 그런가. 그러니까 4년 잘 넘기라고. 그러니까 통 틀어서 4년만. 4년 좀 잘 넘겨라 그래. 신바람이 분 거는 맞아. 네. 신바람이 분 거는 맞은데 이 시댁 쪽에서 치고 오는 거니까 잘 넘겨 빌면서. 저희 딴 데 가서도 여기는 신이라고 할 거야. 할 건데 딴 데 가서도 신이라고 하는데 나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저는 받을 생각도 없고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거 아니고. 그렇죠. 뭐가 있어 아닌데 이야 인간 세상 더 잘 살으란 얘기야. 근다 그래서 이 신랑이 신적인 거를 이해해 줄 인간도 못 되고 엄청 싫어해. 못 되고 잘 넘겨. 한 군데 정해가지고 다녀. 이해했어요. 정해가지고 다니면 이 바람이 조금 재워진다 그래. 이해했어? 네. 저희 큰애가 중3인데 진로 결정을 아직 못했어요. 요리랑 몇 살이니? 06년생 중3 16살 동짓날 태어났어. 얘가 아들이니? 네. 근데 얘는 손기술 가지고 살아도 되는데. 그래서 기계공부 쪽으로 자격증 좀 많이 따서 하고 싶다. 내 뭔 걱정이야? 지금 걔가 동생들을 다 케어를 해요. 제가 나가 있는 동안에.
요즘에 이제 또 사춘기 왔고 해서 그냥 이게 제 욕심인 것 같아요. 그냥 그냥 그대로 원래대로 변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요즘에 좀 많이 자겠다는 고민을 해요. 엄마나 나가서 살고 싶어 이래요. 그래서 아 차라리 그러면 강화 쪽에 기숙사가 있는 학교를 보내야 될지. 보내. 그냥 그쪽으로 보내야. 보내도 돼. 응? 걱정하지 말고. 네. 갈 수는 있겠죠, 그쪽으로. 애기도 다 키우고. 뭔 걱정이야? 어? 너만 마음 잡고 신랑만 마음 잡으면 될 건데. 저는 그러면 계속 이쪽 관련해서 일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입 털고 다니는 게 낫지. 그게 네가 또 돌아다니고 해야지. 네. 또 어때? 재밌어요. 너무 재밌더라고. 첫 달에 들어갔는데 7살 수반이 되게 마음이 좀 안 맞아서 그렇게 좀 사는. 올해는 네가 더 활기가 돋을 거고. 그럼 네가 올해는 그냥... 활기가 돋는 애고. 네. 신랑이 조금 주춤한 애고. 이게 있어. 작년까지는 네가 조금 더 힘들었고. 신랑 이번 해 뭐 그 뭐라 그러지? 그 진짜 써 가는 거 있잖아. 관제. 어, 관제가 있는지. 올해는 안 좋아 우리 신랑. 많이 안 좋아. 응. 난 얘기했다 너 신받지 말아라. 네. 가서. 네. 절대 안 받아. 상황이 또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기는 해. 네. 근데 흔들리지는 말아라. 그냥 네. 자중시키고 갈 수 네. 있는 신이라 그러신다. 그럼 신랑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신랑 뭐? 뭘 어떻게? 관제. 관제 뭘로 관제 꼈는데? 아니 관제 낀 건 아닌데 원래 조금 저 만나기 전에 좀 이런 게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3, 4년 전에 관제가 있어가지고 갔다 오긴 했는데 뭘로 들어갔어 그때? 아주 만족으로 들어갔어. 뭘로? 어? 어? 그래서 혹시나 또 그런 게 있을까봐. 어, 그냥 항상 저는 그것도. 근데 44까지는 그 고비를 좀 넘어서야 돼. 이 신랑. 제 나이 44. 이 신랑 44. 얘네가 아까 4년이라 그랬잖아. 4년 그 고비 잘 넘기라고 이 신랑하고. 지났잖아요 나이가. 앞으로 4년. 이 신랑. 아, 신랑도 4년이에요. 44. 신랑 44까지. 지금 50 넘었는데? 지금 뭐라 그랬어 나이가? 70년 나는 이제까지 저기하구나. 12살 차이로 보셨구나. 아 저기다 저기로 보셨구나. 내 다음 개띠. 야 근데 이 근데 성격이 진짜 그래요. 타타타타타타. 약간 좀 일방적인 대화가 아니어서. 근데 너 이 신랑하고 살기 싫은 마음도 조금 있구나. 많아요 저. 솔직히 그래요. 왜냐면은 왜 결혼했어 너? 저? 너 어디서 만났냐? 저요? 저는 이제 인천에 와서 만났어요. 인천에 와서. 근데 일하다 만났니? 네. 너 일하다? 어디서 일하다? 오산에서. 뭐하다? 친구들이 그때 이제 막 취업 나왔을 때. 뭔 일하다가? 취업 공장을 들어갔었죠. 근데. 공장에서 만난 건 아니고 아는 동생 통해서. 근데 이 신랑 올해는 그래도 넘어가겠는데. 괜찮아요. 올해도. 근데 그 버릇 뭐 주냐. 그래도 제가 항상 그것 때문에 그 걱정이 가장 커요. 애들보다는. 저는 항상 그냥 1번이었거든요. 남편이 1번. 애들은 그냥 두 번째. 네가 많이 좋아하니까. 네. 그랬었는데 지금은 저도 이제 하나하나 먹어가고 바깥 일하고. 야 이제 돈 벌어 돈. 그쵸? 너 돈 벌어. 어? 알겠어. 왜 신랑 신경 쓰지 말고. 새끼들 키우려면. 응? 감사합니다. 가셨어요. 명 가져.